환경 폐기물로 천대받던 갑각류 껍데기에 특별한 보물이 숨어 있다. 바로 천연의 깨끗함을 그대로 간직한 특수 소재 키토산이 그 주인공. 고부가가치 산업의 중심으로 떠오른 키토산의 무궁무진한 변신을 만나봅니다. 이게 속초의 보물 키토산입니다. 지금 동해에는 제철 맞은 게가 풍년. 그 중에서도 맛도 좋고 영양가도 높은 홍게는 본철 최대 별미로 손꼽힌다고. 홍게잡이 1번지 속초. 항구 인근에 위치한 가공 공장에선 매일 갓 잡아 올린 싱싱한 홍게 손질이 한창인데, 심해에서 주로 활동하는 홍게는 쫄깃쫄깃한 식감이 최대 장점이다. 아유, 식감도 탱글탱글하고 아주 느낌이 좋습니다. 입맛이. 그 아무래서는 못 드실 거예요, 아마. 맛살을 비롯해 다양한 가공식품으로도 인기 만점인 홍게살. 원료 기준으로 한 6톤 정도 되고요. 마리수로 환산하면 한 2만 5천 마리에서 3만 마리 정도 보시면 됩니다. 속초 홍게는 남다른 감칠 맛으로 해외에서도 입소문이 자자하다는데, 그런데 우리가 찾던 보물이 이 홍게살이 아니다? 근데 여기 배살 제품 말고 또 이게 제품이 있다고 했는데 그거는 밖에 한번 나가보세요. 밖에 나가시면 털밭이 계세요. 그분한테 물어보세요. 공장 외부에 위치한 작은 창고에서 의문의 물체를 모으고 있는 털보 아저씨 발견. 자세히 보니 속살을 제거하고 남은 홍게 껍데기였는데, 애지중지하는 손길마저 범상치 않아 보인다. 아니, 이거 왜 챙기시는 거예요? 버리는 거 아니에요? 아, 이게 보물입니다, 보물. 개 껍데기가 보물이다? 아, 따라오세요. 따라오시면 됩니다. 홍게 껍데기의 최종 도착지는 창고 옆에 위치한 또 다른 제조 공장. 얼핏 보기엔 폐기물을 모아놓은 곳 같기도 한데, 그냥 돌아서려는 그때 홍게 껍데기를 기계에 넣고 가공할 모습을 포착. 이것은 키틴이고 오른손에 있는 키토산입니다. 이 키틴을 가수분해하면 바로 키토산이 됩니다. 갑각류에 함유된 키틴에서 생산되는 키토산. 각종 부산물을 제거해 얻은 키틴은 흡수율이 떨어져 바로 산업용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가수분해 과정을 거쳐 키토산이라는 새로운 물질로 재탄생시키는 것인데, 식물에는 식이섬유가 있듯이 갑각류에는 동물성 식이섬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추출해낸 것이 키토산입니다. 바이오 소재로 항균과 보습 기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키토산. 그 폐자원으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추출해서 천연 고분자 물질을 만들면서 경제적인 장점이 있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동안 처치곤란 폐기물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았던 홍게 껍데기의 놀라운 변신. 키토산의 남다른 흡착력은 환경오염 문제가 심한 각종 산업 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된다고. 이렇게 생산된 키토산은 여러 분야에 많이 활용되고 있지만, 특히 중금속 흡착력이 우수하여 중금속 제거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실제 키토산의 중금속 흡착력은 얼마나 뛰어날까? 이 시약은 저 황산 구리로서 구리 이온 용액을 만들어가지고 키토산을 첨가한 거하고 키토산을 첨가하지 않은 물을 비교 실험해 보려고 합니다. 오염물질이 담긴 두 개의 비커 중 한 곳에만 키토산 추출액을 첨가, 일정한 속도로 섞으면서 비교했다. 약 10분 후, 키토산 추출액이 첨가된 비커 속에서 오염물질이 응집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키토산의 장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고분자 응집제로 중금속을 제거할 때에는 2차 환경공해가 생기지만, 키토산을 갖고 중금속을 흡착시켰을 때는 2차 환경 오염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최근 키토산의 우수성이 학계의 주목을 받으면서 다양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인데, 무엇보다 갑각류에서 추출한 천연 키토산이 각광받는 이유가 있다. 바로 자연적으로 생체 치유 능력을 활성화시켜주기 때문. 지혈용 청상 치료제, 이런 것이 키토산으로 응용되고 있습니다. 자기 방어 물질로
자기들이 식물이 스스로 만들어낸 자연산물이죠. 우리 인체 조직과 매우 유사한 분자 구조를 이루고 있는 키토산. 높은 합착력과 응고성까지 겸비해 활용 분야는 무궁무진하다고. 이런 근본적인 소재가 되는 이유가 근본적인 이 키토산의 구조. 예를 들어서 농업에도 이런 근본적인 특성 때문에 농업에도 이용되는 거고, 또 생체 친화성이 있다는 근본적인 이유 때문에 창상 치료제로 쓸 수 있는 거고, 또 치과용으로도 쓸 수 있는 거고, 그 골관절에 쓰는 소재로도 쓸 수 있는 거고. 키토산의 장점이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분야는 바로 미용산업. 천연 소재를 이용한 화장품을 연구 생산하고 있다는 국내의 한 제조회사. 이곳에선 키토산의 특성을 이용한 특별한 마스크팩이 소비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단다. 클렌징으로 씻겨지지 않는 미세먼지 등을 천연 키토산 성분이 흡착해서 깨끗한 피부로 바꿔줄 수 있어요. 키토산 마스크팩의 비밀은 화장품 원료가 아닌 시트에 있다는데, 실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실험에 나선 제작진. 키토산 마스크팩이고 일반 시트인데요. 각자 틴트를 섞은 물에 넣어서 한번 흡착력을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에 섞인 색조 화장품을 얼마나 많이 흡수하느냐가 마스크팩의 흡착력 우수성을 결정. 실험 결과. 키토산이 함유된 시트가 일반 시트보다 흡착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처럼 이렇게 마스크팩을 쭉 짜도 깨끗한 물만 남기기 때문에 키토산 마스크팩은 사용하고 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깨끗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기능성 화장품의 원료로도 안성맞춤이라는 키토산. 예전에 비해 소비자들은 유해 성분들이 많이 있는 환경에 굉장히 노출돼 있고 관련 시장이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토산 관련 제품들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데 저희 또한 노력하겠습니다. 흡착성과 보습성이 뛰어나다는 키토산 화장품. 실제 피부에는 얼마나 도움이 되는 것일까? 안녕하세요. 피부 하나만큼은 20대 부럽지 않을 정도로 자신 있다는 백윤경 씨. 그녀의 남다른 동안 피부 비결은 바로 꾸준한 관리와 키토산 마스크팩이라고. 실제 나이는 30대 중반 정도 되시는 분인데 본인이 워낙 평소에 피부에 관심이 많으시고 관리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서 그런지 피부 나이를 측정해보면 20대 후반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경 씨의 피부 상태를 확인해본 결과 나이보다 훨씬 어린 20대 중반으로 측정. 가장 중요한 수분도 역시 30대 중반의 평균치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그냥 보습크림 같은 거 많이 바르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마스크팩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약간 붉은 계열의 피부톤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조금 진정이랑 보습 위주로 해서 마스크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검증을 위해 그녀가 자주 사용한다는 키토산 마스크팩과 시중에서 판매되는 일반 마스크팩을 반씩 나눠서 부착. 실제 마스크팩의 효과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15분 뒤 다시 수분도를 측정해본 결과 일반 마스크팩의 경우 수치에 변화가 없는 모습. 반면 키토산 마스크팩을 부착한 부분은 수분도가 소폭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키토산 마스크를 사용한 부위에서 수분도가 높아진 이유는 무엇일까? 기존에 사용되던 많은 보습제들은 음이온성 저분자 물질로서 흡착력이 낮고 수분이 잘 날아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에 키토산은 양이온성 고분자 물질로 흡착력이 높고 지속 능력이 뛰어납니다. 또한 수십 배에 달하는 보습 능력을 가진 것이 연구 결과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키토산이 함유된 화장품이라도 자신의 피부와 맞지 않으면 해가 된다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피부를 관리해야 할까? 우선 자신의 피부에 맞는 스킨과 로션을 선택. 그리고 기초 화장품을 한 번에 많이 사용하기보다는 한 가지 보습제를 바르는 것이 트러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 무엇보다 외출 후 꼼꼼한 세안은 필수. 주기적으로 마스크팩이나 관리를 받을 경우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단다.
민감하고 예민하신 피부이신 경우에는 팩을 자주 할 경우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과도한 사용은 피해주시고 일주일에 두 번 혹은 세 번 이상의 팩 사용은 좋지 않습니다. 피부 미용을 넘어 의료, 식품, 섬유까지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특수 소재 키토산의 진화는 앞으로도 계속된다.